대퇴 내전근 복합체입니다. 허벅다리 안쪽이고 폐쇄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에요. 대퇴 내전근 복합체는 가깝게는 치골 결합부 안쪽에 바짝 있는 치골근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바로 뒤쪽에 외폐쇄근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단 그 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치골 결합부하고 좌골 결절부가 기시부인데 그쪽은 이제 손을 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근육을 푸는 거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기시부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시부를 풀기 위해서 위에 있는 다리를 잡고 여기 대전자를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퇴를 뒤로 신전을 하세요. 신전을 하고 외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길게 스트로크를 길게 갑니다. 자, 외전, 신전, 다시 내전. 자, 굴고 외전, 신전. 자, 이렇게 하면은 대내전근 복합체 중에서 기시부 쪽 치골 결합부하고 좌골 조면 방향의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음부 대퇴신경도 그쪽으로 내려와서 비뇨 생식기 증후군도 걸리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위치상 마사지가 곤란하니까 이제 이와 같이 대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큰 그림으로는 ROM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외전을 합니다. 내외전. 내외전을 한 상태에서 신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뒤로 신전. 그 다음에 내전. 내회전이 돼서 더 이상 내회전이 되지 않으면 크로스 체인 상태에서 내전 또는 뒤로 신전을 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바깥으로 돌립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외회전. 자, 자세는 약간 중립으로 놓고요. 외회전 상태에서 발목을 고정해서 무릎까지 크로스 체인 상태에서 굴고 외전 약간. 그러니까 외회전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외회전이 안 되면 굴곡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발목의 텐션을 잘 유지해서 발목서부터 슬관절 그리고 고관절에 이르기까지 크로스 체인으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허벅지 안쪽을 잡고 대전자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원을 그리는데 구분 동작으로 합니다. 하나, 둘, 또 밑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구. 큰 동작인데 원을 그리는 동작인데 구분 동작으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관절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내외전. 내외전을 한 상태에서 내전. 신전. 내외전을 한 상태에서 내전. 신전. 그 다음에 외회전을 한 상태에서 굴곡. 이때 발목을 잘 고정을 해서 크로스 체인으로 발목서부터 슬관절, 고관절에 이르기까지 장력이 전달되도록 합니다.